반갑습니다. 문삼촌입니다. 오늘도 설진 방파제로 불친 낚시를 나왔습니다. 어제하고 뭐 비슷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조금 일찍 나왔어요. 오늘은 교재대에서 또 유튜브 세미낚시님이 넘어온다 해가지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가지고 조금 해가 있을 때 도착을 해서 지금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쉬은 것 같네요. 자, 이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이제 불친 낚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오늘 사용할 장비는 에깅로드 83M 이런 C3000번 원줄은 8합사 0.6호입니다 그리고 쇠고리들은 나일론 3호 한 40cm 정도 치기를 했어요. 그리고 4mm 박캠이 하나, 오늘은 7g 지게들을 달았습니다. 시작부터 7g을 달았는데 바람은 살짝 있는 그런 편입니다. 아직 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7g으로 잡히시면 하는 바램으로 7g을 달고 불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. 자, 가로등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캠이 부러뜨리고 첫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오늘 또 어제하고 비슷하게 한 50m권 배팅하면 상층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왔습니다. 왜 오는 거야, 이게? 아까 내가 입질로 왔다 했잖아. 여기까지 날리는 거야? 딱 던지시는 그 위치 정도입니다. 야, 진짜 잡았네. 아, 좀 한데. 사이즈가 똑같네. 오늘도 자, 오늘 첫 풀치입니다. 야, 한 1.5G 보는 사이즈인데 어제가 똑같이 그래 나오네요. 실력이 다르네. 뒤에 카메라에 부끄러워서 내가 잡은 걸로 하고 싶지 않다. 수심은 딱 1m입니다 정확하게. 1m에서? 네. 어디냐면 여기입니다. 여기 단디 보이소. 안 빈다. 저 떨어진다. 앉아. 떨어졌다. 아, 안 빈다. 빨리 찾아봐야 돼. 마음이 급해지지. 어? 마음이 급해지지. 마음 급해진다. 저기입니다. 저기 지금 배 지나갔지. 네. 저 자리. 와, 멀리 날려야 되네. 와. 아, 뭐라 그런 바람에 고기 다 빠져버렸다. 예, 딱, 그 자리에서 입질 들어왔어요. 바늘 떨어진 자리.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폴링을 시켜야 돼. 그래. 간부 보면 안 되고, 거기서. 잡아라. 그 한 마리 거의 끝이었는가 보다. 아까 입질하고, 지금 잡히고. 그러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. 예, 천천히. 앞에는 없네. 초리대를 낮춰주시고요.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됐어요. 그때부터 살 감아서 이제 일자를 맞추셔야 돼요. 초리대 힘 실립니까? 예. 예,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액션 주시면 돼요. 로드를 들고 액션을 주셔야 돼요. 지금은 팍팍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. 캐스팅 하신 자리에서 한 7m권 그 사이만 공략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해버리긴 나요. 왔다. 또 잡았나? 안 잡았어요. 그냥 해보는 건데 미끌림이야. 미끌림. 나 고기 안 잡는다니까. 미끌림. 죽인다 이제. 뭐 따라오는데. 빠졌다. 왔지롱. 이번엔 확실하게 왔습니다. 미끌림 아닙니다. 예, 가만히 있어. 야, 죽겠대. 너는 어떡하지야? 오, 진짜 좋다. 와, 와, 오, 와. 자, 두 번째 풀치. 야, 가지고 와봐. 한번 보여줄까? 우리 시야 괜찮네. 와, 이거는 자, 사이즈 좋다. 두 번째 풀치. 좀 한데잉. 감사합니다. 오늘 최대 20마리 찾아줘서. 그럼 20분만 딱 던지면 되잖아.
뭐 펄치 20마리 잡는데 뭐 30번 던져야 되나? 그냥 가볍게 살 던지면 돼. 가볍게? 응. 그러면 이렇게 또 가지가지. 또 왔어? 응. 1m, 1m. 지금 두 분 다 잡을 수 있어요. 비거리가 딱 두 분 다 오는 자리에 딱 오거든. 자, 세 번째 풀치. 오늘은 서민학생님이 세금 받으러 왔다고 해서 홀로 좀 개최해드릴게. 뭐, 마산에서 마산 유튜브가 또 그제 유튜브한테 절 수가 없지. 최민이 있지. 잘 잡네. 가운데 쇼파이트가 났는데 좀 그냥 바로 땡겨졌습니다. 따라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. 야,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는 거 아이가? 그러면 이제 마산 내가 오늘 여기 산다. 집에 안 간다. 10분간의 휴식. 자,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계속 일탈 피로 나오는데. 많이 잡으면 옆에서 이제 뭐라 해서 세 마리 잡고 카메라 끄고 세 마리 잡고 카메라 끄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. 왔습니다. 히트! 1탈피! 아, 또 힘쓴다. 아, 짜증나. 또 힘쓴다, 힘쓴다. 사이즈 좋네. 자꾸 힘쓴다. 야, 너 오늘 기분 좋겠네. 그러니까 이. 추마서 내 저 콜라 꺼내 그랬네. 내 콜라.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. 자, 잡아보면 뭐라 하고 안 잡으면 안 잡는다고 또 뭐라 하고. 우와. 야, 사이즈 좋대. 어찌 이런 거고 이거. 아니 그제도 해도 이런 사이즈 안 나오는데. 그래? 한 m 봐. 지금 보니까 풀팀방 가져다 아무도 못 잡고 앉았는데 왜 잡는겨? 잘하시면 됩니다. 아, 잘하면 된다고? 잘하시면 됩니다. 해치리고 잘하면 되는 거 맞아. 그래, 잘하면 딱 되지. 정확하게 딱 152cm만 딱 증가시키면 돼. 152cm만? 152cm를 딱 증가시키면 딱 입질이 들어온다니까. 152cm만? 어. 내 맥으로 10cm씩 이렇게 10cm씩 해야 돼. 히트! 히트! 이렇게 녹색깔 그거 얘기하는가 봐. 어, 또 빠지또. 오씨, 왜 이래? 와, 놀리다 보니까 자꾸 빠지네. 빠졌지? 어. 오, 자, 지금 이 양반 낚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안 해. 액션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고. 안 해. 아, 딘데야 또 10분간 휴식할까? 히트라 그래. 쪼봐라, 쪼봐라. 히트. 그렇지. 형님 히트? 잠깐만, 잠깐만. 어, 형님이? 진짜? 오, 사이즈 좋대. 축하합니다. 누구보다 먼저 잡았어. 아, 지금 내 빼고 다 잡은 거야? 그럼. 그렇지. 몇 마리 잡았습니까? 내 카메라에 몇 마리 잡힌 게 있을 겁니다, 저도. 그게 기분 좋은 거야. 그렇지. 아, 꽁치를 달 필요가 없네. 네. 와, 이거 또 잘라 먹었다. 아, 잘 잘라 먹었다. 야, 그래요. 확실히 시범 조개 차이가 팍 나지. 예. 야, 조류가 조금 빠르고 지금 표정에서 입질은 잘 들어옵니다. 피딩인 것 같아요. 히트! 와, 히트! 던지면 히트! 숨탄식으로 히트! 이놈아 이거 거기 자꾸 한 마리 더 웃어가지고 자꾸 히트 가는 것 같아. 아, 이제 끝났어요. 영업시간 끝났어. 이제 퇴근할게라 우리 잠수부 아저씨. 잠수부 아저씨 퇴근해. 시알 안 보자, 시알. 시알은 똑같네요, 오늘. 자, 오늘 몇 마리 잡았는겨? 한 두세 마리 잡은 것 같아요. 내가 봤으나 7마리. 형님도 한 마리. 나도 한 마리만 잡자. 설마 7마리만 잡았겠나? 7마리.
7마리. 7마리 해줄게.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네. 바람이 조금 불어갖고 한 2초 정도 더 기다리시게 될 겁니다. 히트! 히트! 줄까지 걸리고 온다. 와, 쓰레기까지. 아, 이거 쓰레기 부유물. 자, 한 마리 또 추가합니다. 고영주가 악덕이라서 시도 못하고 오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심했어야 되는데. 잘 내려갔나? 어, 일질이 없네. 그럴 수가 있나? 175cm 조금 더 내려갔네요. 아, 어디라 씨. 아, 진짜 앉아 좀 쉬어야 돼. 힘 다 빠졌다. 그렇구만, 빨리 잡으셔. 진짜 악덩 고영주인데. 오씨, 가만 있어 임마. 이는 내 영상에 한번 들어가자. 한 마리 더 주겠습니다. 요거는 사이즈가 요렇어요. 사이즈 오늘 제일 좋은 놈. 많이 잡았다. 이제 집에 가자. 바늘 불러주세요. 바늘 없다. 이제 조금 작은 바늘 7g짜리인데 쓰니까 벌써 바늘이 부르지어 나갑니다. 한 8시 10분부터 소강 상태를 보여가지고 잠깐 주변 한번 둘러보고 다시 돌아서 캐스팅을 하니까 또 불치가 나와줍니다. 무지 빨리 잡아서. 아우 좋다. 컬러 가득 채우라카이.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장난치는 게 지금 덥다. 열심히 와서. 아이스크림이 살짝 땡기네. 아이스크림? 우리 다리가 아파서 여태까지 가지를 못해. 여기서 배달해 주잖아. 할 말이 없어. 배달해 주자. 나 가만히 있어야 돼. 나는 요수 구멍 쫓기기 입고 있잖아. 여기가 수심이 나타가지고 어떻게 봐야. 다리 부러져구만. 오씨. 그러지 마라. 쉬어야 된다. 던지면 입질 오는데? 잘 좀 해보소죠. 내 지금 관리 감독하는 게 대인배다. 한 마리 잡고 진짜 10분 쉬려고 해서 잡고. 아이고야. 해보세요. 잘 들어온다. 나 이거 왼손 못해. 아, 뭐지? 잘 와서. 예, 노력해보겠습니다. 놓치면 혼납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다시 던져야 되겠다. 오늘 낚시를 못해. 하똥 이거 실락해가지고 고기 잡으라고. 자, 좀 잡아보소. 알겠습니다. 5초 줍니다. 5, 4, 3, 2, 1. 완전 진강했는데. 가만 이제부터 할게요. 5, 4, 액션 바라 넣는 거 봐라. 3, 2, 1, 맞습니다. 뻥. 자, 요번에 1분 안에 딱 잡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온다. 오케이. 자, 1분 안에 못 잡으면 응. 여기서 푸샵 5번. 알았어. 콜. 자, 1분 카운팅. 준비. 시. 아니, 풀치를 1분씩이나 기다려야 잡나? 아우, 다리야. 1분씩이나 기다려야 잡나. 야, 또 봐. 안 잡던가. 속이려고. 이제 액션 줍니다. 수심 몇 메다 내리세요? 1메다 20 지나갑니다, 이제. 넘네. 1메다 50. 1메다 80. 1메다 80. 야, 문이 3점 푸샵 하는 거 보겠다. 고기 없다. 10초 남았다. 고기 없다. 아, 한 번 더 캐스팅 뒤에 줄게. 알았어. 오늘 캐스팅 기회 줄게. 야. 그러면 이제 조금 멀리 던져야지. 마산이 손님 대접을 옆박으로 하면서. 아, NG. 모자를 안 썼네. 아, 모자를 안 썼다. 자, 이제 기회는 3점 판. 이제 세 번째. 응. 콜? 알았어. 자, 오늘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봅시다. 마산의 아이스크림이 그래 맛있다는데. 없는데. 그게 없는데. 마산의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. 한 8먹. 알았어. 같이 갑시다. 뭘 같이 가.
진짜 없는 건가? 지게들을 바꿔보자. 야, 초전적 피딩 말고는 이게 쉽지가 않네. 자, 이제 서민낚시님은 영상을 마무리했고, 저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마산까지 왔는데 손님 대접이 영 푸대접이라 이 카치들이. 오늘은 그냥 즐겁게 세금만 받아서 갑니다. 자, 문희삼촌이 정말 낚시 잘하죠. 내가 와 정말 놀랬어요. 같이 온 형님도 그냥 눈이 동그래서 가지고 이건 뭔 일이야 할 정도로. 여기 이제 마산에 오시면 문희삼촌님 채널 꼭 보고 오셔야 돼요. 채비를 어떻게 해라, 수심 어떻게 해라, 그거 무시하고 하다가는 그냥 오늘 제꼴납니다. 자, 문희삼촌님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멋진 생활 낚시 되십시오. 예, 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. 그저도 웃어. 알겠습니다.